사진 가진 데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솔로몬과 솔로왕과 개미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알죠? 성경에서 엄청나게 지루한 사람. 솔로몬과 개미? 여기 개미가 있던데 어떤 일일까? 솔로몬과 개미, 개미가 걸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날 지혜로운 솔로몬이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흠흠, 내 왕국이 백성들과 동물들이 모두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 왕이 넓은 풀막을 지나가는데 한 수녀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형을 만나야 하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엉엉. 이런 사진? 오호, 그래. 내 형은 대체 어디쯤 있느냐? 저기요. 저 산이 세 개나 넘어야 돼요. 흠, 정말 멀리 있구나. 이거라도 먹고 힘이 되거라. 솔로몬은 소녀에게 빵과 우유를 듬뿍 주고 다시 길이 떠났습니다. 왕이 개미고래 옆에 지나가는데 개미떼가 새끼 새까맣게 모여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개미떼예요. 개미떼, 개미떼.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쪽에서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돌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개미는 솔로몬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돌만 날렸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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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개미는 왜 돌을 날까요? 가보겠습니다. 가본 말이죠. 뚜릿 뚜릿 뚜릿. 개미는 돌을 집어주고 강가로 가더니 풍덩 빠뜨렸습니다. 왜 또 빠뜨려? 넌 도대체 뭐라고 있느냐? 돌을 삶는 종이에요. 봐봐, 솔로몬이 말했어요. 개미야, 넌 도대체 뭐라고 있느냐? 개미가 말했어요. 돌을 삶는 종이에요. 독을 삶는 종이에요. 개미가 낑낑거리며 대답했어요. 독이 뭐라면 다리로 만들고 왜 다리를 만들고 싶어? 왜? 독을 쌓는다고?
어허, 너 혼자는 독사하려면 수백 년 전일 텐데. 그이자 땀이 닦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날리다 보면 언젠가는 독이 생길 거예요. 개미는 다시 돌을 집어주고 강가로 갔습니다. 옷을 써는 거지. 네? 그때 대금이 김이가 한 마리가 솔로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웬디그니? 솔로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읽었고. 솔로몬 대왕님! 역시 나 솔로몬이야. 대왕. 구두구두 저 젊은 개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뭘 막을 수 없냐고요? 독을 쌓는 거야. 오호, 그래? 헌데 돈을 왜 쌓아야 하는 걸까? 이게 여수가 말하고 싶은 기름은 이만큼이다. 힘들게 해야 그건 사랑하는 개미를 만나기 위해서죠. 뚜루뚜뚜 이거였어. 사랑하는 개미가 있었어.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죠. 사랑하는 개미라고?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어. 그러자 느기의 개미가 솔로몬 왕의 어깨에 올라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젊은 개미가 어여쁜 개미를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그 예쁜 개미는 멀리 떠나갔죠. 저 강 건너 아랍니다. 예쁜 개미는 떠나면서 저 젊은 개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강이 독이 생긴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젊은 개미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죽는 날까지 오늘이라 동기 시작했어! 오호, 그래서 저렇게 독을 쌓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독을 만들어 달라고 말해서 솔로몬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독이 생기고 있잖아요. 모두 저 녀석이 혼자 쌓은 것입니다.
아, 이쪽 나라가 이거 보이죠? 이기도 반대기 솔로왕이 젊은 개미를 한참 동안 바라보자 다시 길이 떠났습니다. 기다보니 아까 풀밭에서 순혁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여태 울고만 있었구나. 갈 길이 좀 멀어서 못 가고 같아서 울고 있어. 이 이야기는 개미 이야기랑 조금 비슷하네. 개미가 이쪽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멀었잖아. 진짜 술로망는 순영이한테 옆에 앉았습니다. 진이는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 옛날에 아주 젊은 개미가 한 마리 있었단다. 끝! 이 젊은 개미가 얘예요. 다시 만났네. 여자? 남자? 아이, 여자 남자 봤어. 네, 오늘은 설그리고 왔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